안녕하세요. 트로트 VR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요즘에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심지어 개그 실력까지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이제 막 가수 활동을 시작한 햇병아리 트로트 가수입니다. 다양한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개그맨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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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잘레스 송중근 씨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숙주를 묻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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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숙주를 묻었다.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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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트로트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네요. 실물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러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수염 그리고 분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네. 그냥 실물로는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실제로. 진짜 왜 이래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예. 개그맨의 데뷔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원래 어릴 때부터 개그 욕심이 좀 있으셨어요? 어릴 때는 사실 좀 내성적이고 진짜요? 예. 남들 앞에 서는 걸 조금 부끄러워는 했었어요. 오. 근데 그 몇몇 반 친구들이 네. 너 선생님 잘 따라한다. 뭐 앞에 나가서 뭐 좀 해봐라. 멍석을 좀 깔아주면 그나마 이제 나가서 하는. 그래도 이 장기자랑 나가면 뭔가 좀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은 개그맨은 아니었습니다. 오. 네. 아, 그 끼가 원래 조금 있었는데 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늦게 발견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6학년 때 네. 미국에 건너가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아메리카? 예, 아메리카. 예. Texas, you know? I'm from Dallas. 곤잘레스 맞습니다. 그 텍사스 바로 밑에가 멕시코거든요. 네. 근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텍사스 쪽으로 넘어온 멕시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 멕시칸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필이 자연스럽게 그랬구나. 제 몸속에 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자르라따라따라따 싱다 트로트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대박.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이게 되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라따라따라따 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공채 시험에 그냥 붙어버렸어요? 공채 한 번은 떨어지고 네. 예, 두 번째 시험 만에 이제 붙었는데 두 번째 시험 볼 때 제가 곤잘레스 캐릭터를 가지고 그때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2년 만에 개그맨 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수근 선배님도 그렇고 뭐 김병만 선배님도 그렇고 거의 7, 8번 떨어지고 네. 뭐 공채 개그맨이 되셨는데 저는 운 좋게 네. 그때 동기들도 정말 황금 기수거든요. 뭐 네. 김준현 씨, 뭐 장도현 씨 화려한 그 기수에 제가 낄 수 있어서 너무 우와. 영광이었죠. 그러면은 개그맨 공채 시험은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네. 고3 때 짝꿍이 네. 개그맨 유상무 씨예요. 그 친구가 먼저 그 KBS 공채 개그맨이 된 다음에 저한테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뭐 앞에서 장기자랑도 잘하고 웃겼잖아. 한번 도전해봐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 젊었을 때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네. 특별한 꿈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도전했는데 이게 무대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예. 뭐 무대에서 객석에서 한두 분만 웃어도 이 희열이 막 느껴지면서 네. 에너지가 이게 차오르는 게 이거다. 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때부터 뭐 학교도 휴학하면서 열심히 아. 열심히 준비해서 공채 개그맨이 됐죠. 아 그렇구나. 제 은인입니다 유상무 씨가. 어머 유상무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가장 인기가 있게 된 코너가 있어요. 아. 준 교수. 준 교수의 은밀한 매력이라고 네.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아서 네. 수많은 또 유행어를 네. 남겼던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코너죠. 유행어 쭉 풀어주세요. 아, 오랜만에 그러면 네. 예. Good morning, ladies. 내 이름은 June이라고 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June. June. Would you please Dr. Julie sing the trot? 안 본다는 말은 쌈싸먹어. Oh, Julie, let's come down. Let's go. 다스. 여기까지 예. 이런 유행어를 좀 남겼었죠. 오랜만이네요. 우와, 예. 우와 진짜 발끝부터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대박이네요. 아 좋네요. 오랜만에 아, 진짜 하니까 추억에 막 잠기는데 네. 선배님이 이렇게 개그맨으로 데뷔하신 지 언 15년 정도가 되셨죠? 아 15년 차 됐습니다. 아, 네. 네. 대선배로서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어느덧 이제 15년 차가 됐는데 이 후배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 개그 무대가 없어져서 후배들을 자주 볼 수 없어서 참 너무 아쉬워요. 네. 그 예전에는 제가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이렇게 챙겨주고 코너 있으면 너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한번 해라 이러면서 오. 출연료라도 조금 벌어가라고 많이 챙겨주곤 했었는데 네. 요즘 그럴 수가 없어서 참 너무 아쉽고 예전처럼 후배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장난치고 떠들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무대에서 많은 분들께 좀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주변 개그맨 동료분들도 요즘 가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수 한다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뭔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요. 일단 뭔가 메이킹이 되고 뭔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말릴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네. 아 무슨 트롯 가수야. 그냥 하던 거 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되는 모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안 알리고 네. 앨범이 딱 나왔을 때 네. 저희 가족에게 짠 이렇게 진짜요? 들려줬거든요. 되게 배신감 느꼈겠다. 아 근데 저희 딸이 10살이에요. 네. 저희 딸이 제가 앨범을 딱 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앨범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네. 딱 듣더니 나쁘지 않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정한 아이가 이 정도 네. 판단할 정도면 네. 괜찮다. 인정받은 거다. 그래서 네. 굉장히 뿌듯했죠. 그 노래가 새로 나온 신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노래 제목이 으라차차 내 인생. 네. 아, 이 노래가
어떻게 또 탄생을 했냐면 네. 40대, 50대를 지나다 보면 나도 파란만장했던 정말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울 속에 딱 보면 벌써 이렇게 늙었어. 폭탄 맞았어. 이런 생각이 딱 들지만 네. 거기서 우리 주저하지 말고 제2의 인생, 인생 2막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는 네. 의미에서 으라차차 내 인생이란 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 이 노래 제가 들어보니까 듀엣곡이더라고요. 네네. 채윤 씨랑 같이 네네네. 듀엣을 하셨어요. 네. 그럼 집에서 이 노래를 연습도 하시는 거죠? 집에서도 연습하고 밖에서도 연습하고 하는데 네. 좀 웃긴 게 네. 저희 파트너가 가수 채윤 씨잖아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딸 이름이 채윤입니다. 집 파트너가 채윤이에요? 예. 그래서 안팎으로 예. 네. 채윤들 등살에 제가 시달려가지고 살이 쪽쪽 빠지는데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서 저희 딸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채윤 씨 파트를 불러주고 제가 같이 듀엣으로 연습을 하고 너무 좋네요. 나와서는 우리 또 가수 채윤 씨와 함께 듀엣을 열심히 맞추고 있죠. 그렇구나. 네, 너무 좋아해요. 아빠가 이렇게 또 새로운 무대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선배님은 가수로서 롤모델로 또 삼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네. 태진아 선배님. 왜요? 이 마음도 따뜻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BC랑도 콜라보를 하시고 네. 뭐 젊은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선배가 되면 저런 멋진 선배가 돼야겠다. 노래도 너무 히트곡도 많으시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그렇죠. 뭔가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후배들한테 보이니까 네. 선배님처럼 저희도 뭔가 계속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제 이번에 선배님 노래 새로 나온 노래 채윤 씨와의 듀엣곡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으라차차 내 인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즐거움을 주는 우리 송중근 씨 더 트로트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오마이 트로트에서는 가수 채윤 씨의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선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곤자르르 곤자르르 싱 더 트로트 더 블러즈
넘치면 넘치는 대로 버텨준 당신이 고마워.